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42절부터 5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또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잠의 돌을 그의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내 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발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오?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만찬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찾으신 구원받은 자요 마귀의 자녀에게 속한 정죄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습니다. 들림 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지상에 남겨진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었고 실행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영적인 능력도 구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마음의 결심과 또 마음의 결의대로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다가서든 결심하든 모두 받아들여 주시고 또 영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순종케 해 주셔서 변함없이 말씀으로 인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으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보고 싶은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있고 또 성경은 다른 경전과는 다르게 역사책이면서 지리책이기도 하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지명들이 나와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성경에서 가리키는 그런 그 지명, 그것을 연결시켜서 보는 것은 아주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홍해를 그렇게 건너서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그런 계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또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방문할 계기를 삼는다라고 한다면 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런 지명과 성경을 또 연결해 보십시오. 아마 매우 흥미있는 그런 경험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방문하기에 또 여행하기에 좋은 곳들을 그렇게 가고자
또 시간도 마련하기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도 미리 마련하기도 하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특히 전쟁 중에 있는 곳은 더 그렇겠죠. 전염병이 돌고 아주 악취가 나고 그런 곳은 더 그럴 것입니다. 예, 요즘 그렇게 그 방송에 나온 우크라이나라든지 그 가자지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뭐 기회가 되어도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쟁 중이고 거기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과는 또 다르게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감옥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병원 이런 데에 자주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가장 밀착된 관계와 교제를 유지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자유롭습니다. 그것이 뭐 감옥이든 병원이든 또 전쟁터이든 그것은 의미 있는 그런 방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육신의 죄들의 몸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는 지옥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옥. 예수님께서 가르침 가운데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지옥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고 그곳에 절대로 가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영적인 세계인데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가 바로 그 부분이고요. 바로 땅 밑에 있는 지하세계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떠한 지구과학 전문지를 통해서도 전문가를 통해서도 땅 밑에 지하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인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우주 천체학자의 전문가를 통해서도 하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어떠한 경계로 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인지 결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이 지옥의 실체,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인 이 지옥,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명이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지옥으로부터 지옥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라 할 것입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 그것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바로 11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 전체에서 신약성경에서만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23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장소인 지옥을 마귀는 가만히 놔둘 리가 없겠죠.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부인하게 만들고 지옥에 대해서도 부인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제일 근본적인 방법은 성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치고 변개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지옥에 해당되어지는 이 원어를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데스라든지 게헨나라든지 지옥을 나타나는 이 원어를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44절, 46절, 48절 이 모두가 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히브리어 문법에서 최상의 강조법을 나타낼 때 세 번 반복하는 그런 부분인데 두 구절을 다 삭제를 시켜버렸죠.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귀대로 지옥이 실제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지하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라도 부정을 하면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건 부질없는 짓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옥의 실제를 믿지 않고 하늘나라만 믿는 것,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60%가 지옥을 믿는다고 답은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침례교인의 35%가 지옥을 부인하고 장로교인의 54%, 감리교인의 58%, 또 성공회 교인의 60%가 실제로 존재하는 지옥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통계를 냅니다. 미국의 주요 신학교 8곳에 다니는 사람들 설문조사 중에서 71%, 그것은 천국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실제하는 장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인의 운명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가. 바로 그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로마서 3장 4절 말씀이죠.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실들 그런 그 진리예요. 시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를 갖다 놓아도 그것은 진리입니다. 달에서 펼쳐도 화성에서 펼쳐도 은하계 밖에서 펼쳐도 아닌 게 아니라 모든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그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큰 백보좌 앞에서 빈 공간 안에서 책들이 펴지겠지요. 그때까지 진리로 계속해서 견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사람의 의견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 그것이 성경과 일치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이지만 성경에 충돌하고 성경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모두가 다 거짓말이에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아멘입니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실제하는 존재하는 장소인 이 지옥에는 거주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것인데 타타루스라고 하는 감금된 지역에 타락한 천사들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지옥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았죠. 지옥은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마귀의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마귀가 나오고 마귀의 천사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불이라고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나오죠. 대조가 되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영혼이든지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는 것, annihilation,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참여를 하는 것이냐면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대환란 기간이 끝날 때 사탄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함께 지옥에 그렇게 던져지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해주셨는데 사람들만 경계를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경계를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경계를 이탈했던 천사들이 있습니다.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신이 있어야 되는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하세계의 그 지옥에 갇혀있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저주의 대상인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이 분명하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 그것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죄에 대한 정의라고 한다고 한다면 자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요한복음 8장에서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거짓말한 죄 때문에 또 도둑질하고 살인한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죄들을 이미 다 용서하고 제거하신 분이 분명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멸망인데 영원히 멸망받아요. 끝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지옥의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든지 간에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겉모습 외모를 보았더니 종교적인 사람도 많고요. 도덕적인 사람, 배운 사람, 또는 선량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도 있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거기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연기가 될 뿐이죠.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 지옥입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이면서 두 번째로 지옥은 끔찍한 저주의 장소입니다. 44절 보십시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6절에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8절에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벌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붉은 구더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묘사하기, 설명하기 가장 끔찍한 단어들을 예수님께서 선정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끔찍스러운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옥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불타오르고 그 불의 의미는 고통입니다. 영원한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벌레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고통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 사람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에 죄의 본성은 행복할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자유로울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충동에 의해서 마귀가 부추기는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아서 그 일을 해보았지만은 두 배의 멸망, 최소한 두 배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후회가 그 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의 절정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분명하게 금지된 죄악에 연루돼서 죄를 지었을 때 얼마만큼 양심에 타격을 입고 얼마만큼 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그 감정을 그렇게 느낍니까? 그러나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정의 상태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곳입니다. 계속 그러한 감정을 느껴야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보면 16장에서 보면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죠. 목마르고 잘못된 기억,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좌절과 분노를 느끼고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 그것은 이제 감해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무게 그대로 죄인을 짓누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옥은 저주의 장소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이 저주받은 상태를 잘 몰라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영적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자신이 얼마만큼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냐? 거듭나면 비로소 알아요.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였는가. 예?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보다 더 두려움의 대상이 없다는 사실도 인지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을 하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낼 것인가 그 똑같은 절규를 마음 안에서 부르짖었을 때 그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 지옥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분이 바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죽음의 자리,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 대신하신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지는 것인데 그것이 자신에게 내려진 저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것은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옥에 들어가 보면 이제 기회는 없어져 버립니다. 지옥이 저주의 장소라는 것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도 꺼지지 않고 벌레조차 죽지 않는 곳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지옥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더 끔찍한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은 집행되지 않으니까 가장 무서운 형벌은 무기징역일 것입니다. 그것도 뭐 20, 30년 지나면은 모범수로 또 그렇게 풀려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석방 없는 무기징역, 그것을 도입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떠오르고 있는 그런 그 실정입니다. 기한이 없다는 무기징역도 죽음으로 다 끝나요. 죽었는데도 계속 거기에 감금해 두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달라요. 지옥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죽으시지 않는 한, 지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서 던져버리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Everlasting life. 영원한 불입니다. Everlasting fire. 두 영혼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이냐. 끝이 없는 지옥이기 때문에 더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나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나으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그 불도 영원한 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나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이후에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인생의 본질의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의 문제.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그 답을 찾는 것입니다. 찾았다라고 한다면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44절 보십시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벌레도 죽지 않으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이사야 마지막 장 66장 24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여기도 그들의 벌레라고 나와요. 그들의 벌레라고요. 그들의 벌레.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천년 왕국 동안에 에돔 땅에 불못이 형성이 되어지죠. 그것을 바로 언급한 그런 그 부분입니다. 지옥을 언급하는 헬라어 게헨나인데 바로 그 게헨나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어디에서 가져오셨느냐 그러면 예루살렘 남쪽의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그건 누구나가 다 아는 것입니다.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인데 몰렉의 제사장들이 몰렉에게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은 어린 아기들이었습니다. 희생제물로 불태웠던 곳이에요.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금속으로 그렇게 무슨 뭐 이 황소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요. 이 반으로 열었다 잡혔다 하는 거 있죠. 빈에 가운데 빈 공간이 있고 그 사이에다가 어린 아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닫아버리죠. 그러고서 불로 떼버려요. 예. 얼마나 절규하겠습니까? 예. 얼마나 비참하게 부르짖겠어요. 예. 구약에서는 그것을 토펫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북이 있는 거, 북치는 북이죠. 그래서 그것이 받쳐지는 때는 북을 있는 힘껏 다 치는 것입니다. 상쇄되게. 어린 아기들의 울음소리하고 북소리하고 상쇄되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 때 그 우상 숭배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토펫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토펫을 쓰레기 소각장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쓰레기라고 하는 모든 쓰레기, 폐기물 그것을 거기서 태웠는데 끝이 안 납니다. 계속 불타요. 그것을
시청각 교제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그곳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옥이란 저런 곳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는 불태워지죠. 그런데 그 쓰레기에 해당되는 것이 모두가 다 죄들입니다. 죄들. 하나님에 대해서 저지른 죄들, 사람들에 대해서 저지른 죄들. 또 사람들만의 죄가 아니라 온 우주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지옥은 우주의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얼마만큼 지독스러우냐 그러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된 그 기간에도 계속 불타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그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불못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저주받은 곳이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이 벌레라고 하는 그 부분들, 구더기에 해당되어지는 그 벌레인 것인데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구령할 때, 개인적으로 구령할 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지옥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합니다.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대로 안 받아요. 그 10대 소년인지 20대 초반의 아가씨인지는 모르는데 그때는 한참 배꼽을 내놓는 배꼽티가 유행했었습니다. 한 형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면요 구더기가 아가씨 배꼽을요 득글득글 파먹어야 기겁하고 도망가서 평생 기억이 날 거예요. 잘한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의미로서 벌레로 사용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본인이 각 개개인이 벌레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여러 구절 이 벌레와 죄인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내가 썩는 것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비라 했고 벌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어미요 누이라 하였도다. 욥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썩는 것과 벌레가 연관이 있고요. 또 그것이 자기 가족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을 쳐다보라. 그것이 빛나지 않으며 정녕 별들도 그분이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은 어떠하며 벌레인 사람의 아들은 어떠하겠느냐. 욥기 25장 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다 같이 흙 속에서 눕고 벌레들이 그들을 덮으리로다. 욥기 21장 26절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이 죽으면은 벌레들이 그 시체를 갉아먹을 것이지만은요, 그러한 의미에서의 벌레가 아니라 바로 사람 자신이 벌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혼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도 같이 살펴봤었죠. 사람의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첫 번째 죽음,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암으로 죽는다든지 심장마비로 죽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 바로 벌레가 먹어버림으로 해서 육체의 몸의 형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서 경험하게 될 때에 혼적인 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간 부자처럼 눈도 있고 혀도 있고 손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 6장의 제단 밑에 있는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혼들처럼 바들리 쉐이프 그 혼적인 몸이 있는데 둘째 사망을 통해서 그 혼적인 몸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기원인 자기 아버지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용이죠. 붉은 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벌레는 붉은 구더기예요. 자기 아버지처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죠. 구원해 주신 그 실체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되든지 마귀처럼 되든지 성경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붉은 용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모습이 그것과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아주 끔찍한 저주의 장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옥은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49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오?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시더라. 오늘은 본문은 이 부분을 다루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소금치듯함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를 대신해서 지옥불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금치듯함을 받는 그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만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무엇으로 인해서 실족케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떤 잘못을 범해서 어린아이를 실족을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버리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어린 아이에 해당되지는 이스라엘 자손 어떻게 선대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부분이고요. 교회 시대에는 이 부분들을 영적으로 적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엇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두 손이 있고요. 두 발이 있고 두 눈이 있어요. 내가 보는 것, 무엇을 보는 것이 수많이 많을 것이에요. 그 보는 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두 눈을 먼저 해결하는 편이 낫다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내 손으로 하는 짓들이 있다고요. 두 발 때문에 저지르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좋아요. 그 쾌락을 탐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을 단절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호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그 죄로부터 단절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부여해 주시는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손을 찍어내므로 인해서 구원받지는 않아요. 예. 제가 83년도에 아주 충격적인 그 일이 있었던 한 사람의 그 일을 들었는데 어떻게 구령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 총무라고 하는 사람을 구령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기 삼촌이 교회 다녔는데 정말로 손을 찍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고. 그 부분을 말씀으로 도전해서 그렇게 영접하게 했던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믿어보려고 했었죠. 우리겐 아프리카 그 이상한 대학교의 시조가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성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스스로 거세를 했습니다. 구호에 이르기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을 찍어내고 거세하고 또 발등을 찍어내면 내서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냐. 이 시대는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을 하고요. 죄인의 운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를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고 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것은 마음으로 지은 죄, 마음의 상상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공개적으로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죄들을 드러낼 때마다 죄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반드시 중간에 스스로 멈추어 달라고 호소할 것입니다. 그만하십시오. 충분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바로 저주의 대상이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거부한 그 죄인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자격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죄인이고요. 그러니까 무능력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인정할 만한 그 일들을 단 하나도 행하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을 때에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로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죠.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은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열심히 선한 행위를 행해서 또 교회 의식에 참여해서 지옥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결심만 하면 돼요. 마음으로 선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죠? 선물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받겠습니다. Free! 값이 없어요. 무료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priceless, 그거보다 더 비싼 값이 없지만 우리 편에서는 공짜예요. 무료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이 없는 인생, 그것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거기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 희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신의 제단 위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릴 텐데 여기에 배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순간의 제단에서 영혼을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도 있고요.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인생을 가장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으로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인 지옥으로부터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잊어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중간에 무뎌지기 시작했고 졸기 시작했고 급기야 깊은 잠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으로 단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감각이 없다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 그것도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희생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순간의 제단에서 영혼을 희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한 구원을 헛되게 허비하는 자들이죠. 내가 드려야 될 제단,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참된 경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냐?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인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옆 사람도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또 심지어 지옥불을 경험하시면서까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이루신 것이 저희들의 구원입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불도 꺼지지 않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인 그곳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에 대한 감사의 그런 그 여정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잘 무장하여 절대로 가서는 그곳 안 되는 곳인 그 지옥으로부터 최선을 다해서 잃어버린 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복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